안녕하십니까. 사례로 불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기능 내지는 절차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즉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의제기를 이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이루어져서 법원까지 가는 사실상의 오심제가 이어진다는 것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그 절차들을 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초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노동위원회는 초심이나 재심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물론 법률적인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절차 진행의 면에서는 뭐 거의 동일하다. 뭐 98% 정도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 신청 또는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 그 다음에 조사관을 통한 조사,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마무리해서 심문의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일주일 전쯤 조사보고서가 통지가 돼서 심문회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심문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신문회의는 뭐 법원에서의 공개 재판처럼 변론주의에 기초한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세 분이서 판정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의 해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구제 명령을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엔 마찬가지로 구제 명령을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뭔 소리냐. 그 정도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고유한 경영권 내지는 인사권 범주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각결정 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당신이 패소했소 하는 의미에서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 걸쳐서는 신청이 들어온 그 직후부터 판정서가 도달하기 직전까지 화해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화해 절차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쟁점들, 신청부터 판정서가 도달될 때까지의 화해 절차에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하나의 쟁점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자. 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먼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법령에 기초한 무엇인가의 처분을 했을 때 근로자가 그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고 기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비정규직법이라고 해서 흔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서 차별 시정, 차별적 조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차별적 처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절차 또는 차별 시정 절차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반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느냐 없었느냐의 판정은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권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구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제도, 존재 가치가 신속하게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요. 민사소송처럼 뭐 1년 또는 뭐 2년, 3년 있다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조심할 것은요. 징계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 있은 날로부터인데 그 있은 날이라는 것은 원처분일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징계를 하게 될 때 회사도 초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 절차를 두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초심, 원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초심일 한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재심일 거치는 경우에 보통 빠르면 3, 4주 아니면 적을 때는 5,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늦게 재심 처분일 때 재심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3개월인 경우에는 제적 기간에 빨리 만료가 돼서 자기 권리구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원칙은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원처분에서의 내용이 재심에서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만 요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구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전문가와 좀 상의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청이 들어가면은 신청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공무원들 현재는 대개 이제 7급 내지는 6급 정도의 공무원들 분께서 조사관 노동위원회 소속의 조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이제 신청 들어오면 신청 이유서 그에 따른 사측의 피신청인이죠. 피신청인 사용자 측의 답변서와 답변 이유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보고 또 양당사자 오락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익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문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7일 전까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7일 전까지 내가 주장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신문회의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60일은 거의 제대로 지켜집니다. 다만 2020년에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전염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30일 내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연장된 사례 거의 없이 60일 끝나는 그 주에 신문회의가 해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유서를 다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신문회의 3일 전까지 신문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사실상은 엄격하게 제한돼서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청인이나 또는 상대방인 피신청인인 사장님이 몸져 누웠다거나 외국에 출장 갔다거나 거의 뭐 그 신문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이 법원에서의 재판과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문자분들이 잘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정회의, 신문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나가시게 하고서 공익위원들만으로 세 분이서 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신문회의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 주장 등을 종합해서 판정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정, 취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구제 명령을 할 것인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기각 결정을 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최종적인 구제 명령, 이런 초심이나 재심이나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명령상에서 특징이 있어서 이것만 따로 좀 대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부대 사건, 즉 부당해고 등 구제 인청 사건은 원상회복 명령과 금전보상 명령이라는 것이 선택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반대로 분노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명령이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주의에 기초하지만 부당노동행위 형태가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노동조합법 80조의 네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배개입 형태의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문의 내용, 즉 구제명령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요거 구제 부의 사건과는 달리 분후 사건에서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형벌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큰 차이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적인 이행 강제금과 같은 이런 이행 제도는 없고요. 사후적으로 긴급 이행 명령 제도로 해서 초심 결정 안 되고 재심 결정까지 와서 중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위원회가 법원한테 이제 의견서를 보내는 거죠. 우리 판단으로 봐서는 이 부당노동 이행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법원까지 갔으니 법원에서 결정으로서 긴급 이행 명령을 좀 해주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